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함께 하시고 저희 수지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변 지인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면서 차근차근 극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옆에는 예쁜 아가가 와서 엄마 얼굴 보면서 쌩글쌩글 웃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지마리아병원 이현정입니다. 산부인과 내에도 여러 과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제가 뭐가 가장 보람있고 뭐가 가장 재미있는지 그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난임이겠다. 그 안에서 가장 큰 보람을 찾을 수 있겠다 해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난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의 아홉은 질문을 하시면 똑같이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랑 함께 계속 어렵게 해왔던 환자가 임신을 하고 무사히 출산을 하고 아기를 안고 오셔서 저랑 같이 눈시울을 붉히고 그럴 때가 가장 보람차고 즐거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분이 가장 특별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정말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일단 난임을 하는 나라는 사람으로서 한 분 한 분 정말 정말 소중하고 지금 당장 제 앞에서 저랑 함께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환자분인 게 맞고 그리고 저한테 가장 감동을 주고 보람을 주는 환자분을 뽑아라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렵게 임신하신 후에 딱 아기 안고 제 앞에 앉아 계신 분, 그분입니다. 수지마리아 병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저희 병원의 장점은 의료진이 됐건 간호사가 됐건 그리고 저희 연구원 선생님이 됐건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에게 명령을 하거나 또는 위에서 아래에게 어떤 지시 체계를 전달을 할 때 대부분 그냥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딱 무엇을 말씀을 하셔도 그게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불편을 끼칠 것 같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번거로우실 것 같거나 하면은 저희 간호사들이 본인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원장님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환자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병원 그게 저희 수지마리아 병원의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난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불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임이라는 표현은 임신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어느새 제가 산부인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불임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난임이라는 표현이 생겼더라고요. 난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임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고 저는 그 말이 정말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함께 하시고 저희 수지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변 지인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면서 차근차근 극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옆에는 예쁜 아가가 와서 엄마 얼굴 보면서 쌩글쌩글 웃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 병원은 희망입니다.